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비사 브라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캐나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필수품인 자동차가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를 얼마만큼 어떻게 하면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가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캐나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대중교통이 대도시에는 크게 발달이 되어 있지만 대도시를 조금만이라도 벗어나기만 하면 아마 대도시도 아마 자동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뭐 옆에 그로스를 쇼핑한다든가 생활 필수품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적인 소비가 많이 되고 자동차로는 금방 5분, 10분 갈 것을 뭐 30분, 1시간을 소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수의 요소입니다. 또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바로 옆 동네, 뭐 옆에 주에 도시를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도 뭐 7시간, 8시간씩, 뭐 5시간씩 자동차를 드라이브하고 가는 것은 기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 수단이고 또한 레저용으로도 쓸때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유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비용도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과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도 비슷해요. 이게 프렌드 패밀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우리가 주기적으로 메인테넌스를 하고 유지 관리도 하고 뭐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뭐 브레이크 수리를 한다든지 혹은 뭐 얼라인먼트를 운다든지 혹은 오일 교환을 한다든지 이게 주기적인 일을 사람도 밥을 먹고 살듯이 이게 자동차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지 관리를 하고 또는 어쩔 때는 뭐안 좋은 상황이 발생해서 부품이 들어가고 어떤 고가의 부품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뭐, 간단한 부품도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이게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수 있을까? 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렌드 패밀리 제도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뭐, 한국 사람이든, 혹은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제가 지금 이 기아차를 타고 있는데 아니면 포드차를 타고 있는데 현대차를 타고 있는데 이 차가 문제가 있어서 뭐 유지를 해놔든가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일반 정식 업소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캐나다 사람들은 많이 또그 딜러를 갑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현대나 기아 카크린이 가듯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일반 샵도 가긴 하는데 자, 그런 샵을 갔을 때 우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지금 패밀리, 거기에 내 친척이 일한다든가, 어디 가족 중에, 혹은 내 친구가 일하게 되면은 이 패밀리, 프렌드 패밀리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뭐 많게는 뭐 15%에서 20%. 이게 공임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품 값도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공임도 뭐 10%에서 뭐 많게는 20%까지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이크라든가 그런 곳에서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프렌드 패밀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공임을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어쩔 때는 이게 꼭그 딜러샵을 가지 않더라도 그분은 자동차에 그 관련해 쪽에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꼭 정비사가 아니더라도 그 딜러에서 뭐 세일즈맨이라든가 어떤 뭐 매니저라든가 어떤 일반 사무직에서 일하신 분이 있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그곳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은 아마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해요. 꼭 정비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무실에서 있는 사람이 차를 고치러 오면 나이 회사에서 일하는 누구의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친구 패밀리 프렌드 제도를 이용해서 디스카운트 받고 싶다면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자, 그것같이 뭐큰 딜러샵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꼭 그곳에 안 가더라도 혹은 아는 정비사라든가 그 자동차에 관련 쪽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일하게 된다면 그분을 통해서 꼭그 딜러의 브랜드의 부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포드 딜러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내가 뭐 현대차의 부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포드 딜러의 부품 파트 가이가 있어요. 파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래하는 거래처, 그러니까 일반 부품 거래처 혹은 현대 부품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게 부품값을 들어오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같이 도매 가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차고 칠 때는 또 소매가로 붙여서 팔기도 해요. 그러면은 공임에 소매가로 붙여서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패밀리 프렌드라는 분들한테는 저희 회사를 지금 비교를 해서 하는데 도매가 들어오는 가격 그대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정비사 친구 혹은 정비사 아니더라도 그뭐 딜러에 아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프렌드 패밀리 아니면 직원가로 그 부품을 사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부품을 구입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일반 부품 가게 부품 샵에 가면은 그냥 소매가 그대로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에서 20%까지도 절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포드차를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고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워런티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부품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일반 오일 같은 경우 뭐 뒤에 디퍼런셜 오일이라든가 트랜스퍼 오일 혹은 엔진 오일은 뭐 벌크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이게 부동액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이게 워런티 같은 경우는 뭐 1, 2년 이내에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발아서 필터링을 해서 그대로 차에 부어주거든요. 근데 워런티 잡이는 계속 하루에도 그냥 할 때마다 부동액을 한 통씩 줘요. 그럼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부품 가게에 다시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남는 거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모품 같은 부품도 내가 어느 아는 분이 뭐 정비업소에 정비사로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친하게 된다 그러면은 야너나 1회차 운행하는데 너 이런 부품을 혹시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냥 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한 자동차 전구 같은 것도 내 공구통에 많이 있고 뭐 휴지도 많이 있고 각종 오일도 많이 있어요. 뭐 누가 필요하면 그냥 줘요.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비사 친구를 두게 된다면 뭐꼭그 정비사가 차를 고쳐주게 되면 더 좋기도 하겠고 더 저렴한 가격에 고쳐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곳에 가서도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또 그곳 딜러의 부품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차를 또 부품을 그 딜러를 통해서 직원가로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아는 사람이 오면은 약간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소 같은 데 해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캐나다에서는 모든 딜러샵에서 아마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친구분들을 만들어서, 그런 친구분들을 또 활용해서, 자동차를 수리할 때 할인도 받고, 또 그런 친구분들을 통해서 공짜 부품도 얻고, 또 부품 살때또 다른 브랜드의 부품들이라도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서 한국 분들의 정비사가 인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비디오가 나가서 하게 되면은 이민 오신 분들 정비사 친구들을 만들어서 차고 치는데 또 차를 유지하는데 할인을 받고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정비를 관리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프렌드 패밀리 제도 참 좋은 제도죠. 감사합니다.